아휴, 한승부터 나온다, 한승부터. 네. 언니 인생 봐도 눈물밖에 안 나오고, 신이라고 저렇게 모시고 들어오는데, 지금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어? 이걸 갖다 버릴 마음이요, 신령님을. 너무 힘들어서 그냥 대성하려고 그러죠. 이 신이 오란다고 오고, 가란다고 가겠어? 네 본인 마음은 이해가, 어쨌든 제자님이지, 제자님 마음은 이해가 가겠어. 왜 저렇게 오시니까. 근데 신이라고 오신 분이 똑바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. 어떻게 저렇게? 언니는 뭘 받고 신이라고 무당이 된 거야, 지금까지? 뭘 받았어, 도대체? 뭘 받아서 돈을 얼마 날리고, 또 뭘 해라고 돈을 얼마 날리고? 그냥 처음에 제자 되고 나서 산신장군 받고. 아니 무슨 장군? 산신장군. 산신장군은 어디서 오시는데 산신장군을 받아? 어쨌든 또 동생한테 오시는 장군도 모셔오고 용장군도 받고. 용장군은 어떤 용장군을 받길래 용장군 받는다고 돈을 얼마나 거기다 또 돈? 1300 들어갔죠. 아, 근데 용장군 받으셨어? 아니요. 근데 그걸 받고 어떻게 됐어? 받았을 때 뭔 느낌이었어? 뭐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근데 왜 죽으려고 그래? 받고 도망갔죠. 아니 용장군이 오셨으면 장군님이 나쁜 것도 다 해쳐줘야 되는데 왜 그걸 받고 도망을 가? 난 참 그런 게 무슨 뭐가 왔다고요? 돈을 받았고 또 뭐 또 뭐 받았어? 또 전하라 장군 오셨다 그래서 전하라 장군도 받고. 전하라 장군은 또 뭐예요? 전하라 장군은 또 뭐예요? 꿈에서 저기 뭐야 파랑색 장군복인가 그거하고 삼지창하고 봤다고 하니까 또 전하라 장군 오셔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. 이 나라 장군은 안 받았어? 네. 네. 그럼 봅시다. 산신 장군 받는다고 돈 얼마 줬어? 1000만 원. 그리고 또 누구 받았다고? 동생한테 오시는 장군. 동생도 무당 아니었어? 네. 처음에는? 처음에는 안 했지? 처음에는 안 했다가. 근데 같은 친부모한테 받은 거야 이거를? 네. 네. 그래. 그럼 동생도 구태 먹었겠네. 네. 그리고 본인 용장군 받아. 또 뭐 받았다고? 작두 장군도 받고. 전하라 장군 받고. 전하라 장군 받고 또. 뭐 산신, 동생한테 오시는 장군, 용장군, 작두장군, 전하라장군. 집을 며칠 날렸겠네 그냥. 식구들 갖다 그냥 다 그지를 만... 억단위로 들어갔어요, 억단위로. 응? 그래서 이제 퇴송시켜달라고 이거를? 뭐가 뭔지 모르겠고 너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저 하고 나서 동생도 신내림 받으면서 다 뒤집혀가지고. 응, 그럼 동생은 지금 어디가 있어? 도망갔어요. 연락도 안 되고? 네. 응? 네. 본인 애들은, 본인 집은 신이라고 정확하게 들어온단 말이야. 네. 근데 정확하게 들어온데 신선생이라는 사람이 그 골수를 잘 잡아줘야지. 그걸 못 잡아주고 본인을 갖다가 돈으로밖에 안 본 거야, 이건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선생님이니까 다 맞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. 아 너무 진짜. 바보짓했네. 바보짓했어 진짜. 야 나도 이런 사람이 와서 본인처럼 그렇게 구찌면졌으면 좋겠어. 그럼 그 세월이 얼마야?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. 네. 14, 15년이 지난 것 같은데. 14, 15년 동안 진짜 바보 만든 거나 마찬가지야. 네. 죽으려고도 했었고. 죽는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. 신의, 본인들은 신의 벌전이 들어왔단 말이야. 신의 벌전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동생은 나가. 불구는 또 누구야 그럼 지금? 아 저희 오빠요. 오빠. 똑똑했는데 이분은? 엄청 똑똑했죠. 네. 진짜 막 공주사대 1등 할 정도니까. 근데 왜 20살 갓 넘어서? 네. 바보가 됐네. 바보가 완전. 군대 갔다가 사고 나가지고. 이게 벌전이야. 신의 벌전. 네. 그 벌전을 본인이 지고 가려고 무당된 거 아니야?
그랬었는데, 너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어서 퇴송을 하고 싶어가지고. 퇴송이 먼저가 아니라 본인 같은 경우는 진짜 신인지, 신이 나한테 왜온 건지, 어떤 신이 나한테 와서 불리려고 온 건지, 온통 이상한 신들은 다 갖다 그냥 저분들은 내가 보면 진짜 바보짓 했네, 바보짓 했어. 응? 근데 본인은 진짜 신을 정확하게 잘 받아야 돼. 신은 와 저렇게 정확하게 장군신도 있고 할머니도 정확하게 뒤에 따라 들어오고 동자의 선녀가 앞을 서서 가자 가자 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저분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내 조상은 다 어디 갔어? 손녀는 찾은 적이 없는데, 손녀. 아니 무능은 장군님하고 산신님은 내 조상도 아니고. 용장군이 내 조상이요. 산신 할아버지가 내 조상이요. 정확하게 그 신의 벌전을 잘 볼게. 그래도 본인이 어찌 둘러보면 하나 잘한 건 있네. 걔도 신을 내모시지는 않았어, 그래도. 네,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조상님이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내 이렇게 조상이라고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. 옥수 발언을 해도 했는데, 네, 너무 이제 너무 한계가 왔어요. 저도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, 왜 거기서 옥상에서 그냥 뛰어내리지 그냥 그 좀. 아파트도 그냥 뛰어서 내려갖고 그냥 약 먹고 죽든지 죽을 것 같으면 벌써 또 먹었었죠. 먹었는데 깨어났어요. 죽었거든. 못 죽어. 네가 뛰어난다고 뛰어서 죽겠어. 약을 털어먹어서 남들처럼 죽기를 하겠어. 신은 절대 죽이지는 않아.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살려줄게, 도와줄게, 내가. 응? 정확하게 신명이 오는 사람들을 잘 받아서, 정확히 온단 말이야, 저렇게. 식구들도 지금 보면 다 등진 것 같아, 서로 간에. 응? 그러니까 다시 진짜 내가 신인지 아닌지 보여줄게.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요. 그러니까 내 완전 너무 상처가 너무 많아서. 자신이 없는지 있는지는 보여줄 테니까 본인 들어올 때도 살려달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저분들 다 내모시라고 들어왔는데 내모시기 전에 내모실 일이 아니고 저분들 정확하게 잘 잡아서 그래서 가야지 본인이 살 길이 있었지. 그럼 식구들도 살고 너 본인도 사는 거지. 기자님도 사는 거지. 저러다 다 죽어. 또 죽어 이제. 다들 거지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. 식구들 하나하나.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서 살궁리를 하셔. 죽을 궁리하지 말고 저걸 퇴불시키면 본인 죽어. 못 살아 본인. 그나마 저분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목숨줄이나 버텨준 줄 알아. 응?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식으로.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.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태송을 할지 내가 신이 솟구칠지 그거는 지켜봅시다 우리가. 알았지?